자, 284페이지 집합건물법이죠. 1번 옳은 걸 찾네요. 1번 보시면 완성되면 분양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2번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의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 추정한다. 맞는 질문이고 이게 답인데 이게 별거 아닌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전유 부분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하자는 공용 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번 임대 분양 전환된 집합 건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 아파트였는데 이것이 뭐죠? 분양으로 전환됐단 말이죠. 분양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 담보 책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임대할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3번은 뭐죠? X고. 4번 분양자 아닌 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 책임을 진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지는 거고요. 분양자가 망하면 2차적으로 시공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고요. 5번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보수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집합건물에 인도시 발생한다. X입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겠죠. 그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틀린 것을 찾는데요. 5번을 보시면 우리가 이 관리단 관리인에서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2번의 3번 지문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입자도 뭐가 될수 있죠? 관리인이 될 수가 있는데 5번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5번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X죠. 점유하는 자가 아니라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5번이 X가 되는 거죠. 3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가 라는 범위를 하나 설명을 틀린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세입자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집합 건물의 임의 사인은 관리인이 될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 넘겨 보시면 4번 문제죠.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공용 부분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X입니다. 비용 부담은 지분 비율에 따르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사용은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2번이 X가 되네요. 5번 문제 틀린 것을 찾는데,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은 일체성을 띠죠. 따라서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공용 부분은 등기 없이 자동으로 쫓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단에 대한 권리, 엘리베이터에 대한 권리는 등기 없이도 쫓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2번.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담보 책임인데요. 전유 부분에 관한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인도 받은 때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공용 부분에 관한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검사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기산점이. 따라서 4번을 보시면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S죠.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뭐죠? 공용 부분이고 전유 부분은 인도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7번 의결 정족수죠.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수 있는 것은 1번 재건축이죠. 밑에 박스로 의결 정족수가 나오는데 좀 숙지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법에 관한 문제로 갑니다. 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1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3번 보시면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그 청산 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기가 될수 없다 X예요. 일단 가등기 담보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본등기가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라도 청산 절차를 갖췄다면 그 뭐죠? 흠이 치유가 된 것이니까 등기가 뭐로 바뀌겠어요? 유효로 바뀌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2번이죠.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다. 을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인데, 1번 청산금의 평가액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실행 통지해야 되겠죠. 2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했어요. 그러면 한번 통지했다면 그 X 가지고 갑은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은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예? 예. 그러니까 지가 통제해 놓고 나중 가서 다투는 건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겠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을이 갑의 통장 청산금에게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4번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행 통지하고 두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5번 을은 갑이 통장 청산 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본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1번 가등기 담보법은요.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가등기 담보는 기본적으로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고요. 소유자가 과실을 수취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만 2번 보시면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다는 말은 가등기 담보권자가 뭘 취득했다는 얘기죠?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담보 목적물의 과실 수취권은 누구에게요? 채권자로 넘어갈 테니까 2번이 먼저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가등기 담보법상 처분 청산은 허용되지 않고요. 귀속 청산만 허용되기 때문에 3번 선택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4번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먼저 변제하고 나중에 담보를 말소하는 거니까 4번도 X가 되고요. 그다음에 5번 담보 가등기 후에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 기간 내라면 자신의 채권에 변제 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됩니다. 4번입니다. 갑은 을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은 변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인데 5번을 보시면 청산기간 전에 을을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제3자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는 뭐로 취급하냐면 저당권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도 소멸하고요. 배당금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넘겨서가지고 5번 문제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실행 통지를 할 때 뭘 통지하냐면요.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하겠죠. 근데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뭘 빼냐면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공제해야 뭐가 돼요? 청산금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행통지할 사항이 뭔지 알 수 있죠. 청산금이 얼마인지 통지하고요. 목적물의 가액 통지하고 자신이 받을 채권액 뭐예요? 통지하고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뭐합니까? 통지하겠죠. 따라서 뭐는 통지할 필요가 없냐면 2번 후순위 담보권자가 받을 돈은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답은 그래서 뭐죠? 2번이 됩니다. 6번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병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X건물에 양도담보를 제공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다. 다음 설명 틀린 거죠. 자 그러면 1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병 앞으로 뭐가요? 양도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틀린 걸 찾는데 3번을 보시면 X건물이 멸실 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병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 채권은 소멸한다. X예요. 이게 말장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받을 채권이 있고요. A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러면 건물이 멸실되면 저당권이 없어지겠죠. 채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면 저당권이 없어지고 양도담보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뭐가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채권, 받을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피담보 채권은 소멸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완전 말장난이죠. 7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을소의 X토지의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1순위가 갑 앞으로 가등기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2순위가 병 앞으로 뭐가 설정되어 있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X. 변제와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니죠?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2번. 갑이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면 가등기 담보법을 위반한 거죠. 가담법은 뭐죠?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 답은 2번입니다.
3번, 을이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4번, 병은 청산 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투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요병 후순위 저당권자는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청산 기간 내에만 청구할 수 있죠. 청산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절차에서 X토지 소유권을 정의 취득했다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병의 갑의 가등기 담보도 소멸하고요. 병의 저당권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8번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병은 X토지를 사용수익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보시면 갑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병에게 임료상당을 부당이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X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질문이 나오면 양도담보를 뭐로 바꿔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당권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임대료는 누가 받는 거죠? 채무자, 소유자가 받는 거거든요. 따라서 양도담보가 설정됐더라도 채무자인 누가 임대료를 받는 거죠? 을이 받는 거죠. 따라서 임대료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뭐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298페이지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고요.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문제는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자, 하나씩 풀어보죠. 1번 298페이지입니다. 갑과 을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약정을 통하여 병소유 X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을 명의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갑이 X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에게 등기 이전 없이 곧바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또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병에서 을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효과는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요.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매도인인 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병은 여전히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맞습니다. 이게 왜 맞냐면 여기서 유효한 것이 있어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거든요. 따라서 병은 갑에게 채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을이 갑의 허락 없이 A에게 X 건물을 신탁하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A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더라도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정당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이 갑을 간의 계약 명의신탁 약정에 관하여 선이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X예요. 자, 그럼 이것도 뭐냐면 달라졌죠.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명의수탁자인 을이 매도인인 병과 만나서 직접 매매계약도 하고 직접 병에서 을로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 지문은 뭐로 바뀐 거예요? 계약 명의신탁으로 바뀐 거죠. 그럼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예요. 근데 문제는 매도인이 선이라면 물권변 등 등기는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지문은 뭐가 유효하다고 나와 있냐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요 명의신탁 약정이 뭐죠? 유효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약정은 무효입니다. 뭐가 유효한 거죠? 등기가 유효할 뿐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이 갑을 간의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다면 병은 을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만약에 매도인이 선의가 아니라 악이면 등기가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그러면 병은 을에게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맞는 질문이고. 5번. 갑과 을이 법률상 부부이고 위법한 목적이 없었다면 갑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간 종중재산, 종교단체 재산에 대해서는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뭐죠? 3번이고.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좀 너무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하게 된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옳은 걸 찾는데. 1번.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X입니다. 명의신탁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물권에 관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약정은 양도담보죠? 양도담보는 뭐가 아닙니까?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3번.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자, 그럼 이런 거죠.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둘이 한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원칙적으로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약정을 해지하려면 약정이 뭐 해야 돼요? 유효여야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약정이 무효니까 뭐할 수도 없어요? 해지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냥 단순히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말소를 청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명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X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갑은 병을 대위해서 말소시킨 후 등기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데 을이 등기를 해줬다면 요 등기는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뭐가 되냐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다 X가 되고요. 5번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고요. 따라서 악의 제3자에게도 뭐할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3번입니다.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럼 이것도 뭐죠?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병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등기를 받았으니까 뭐임을 알 수 있죠? 계약 명의 신탁임을 알 수가 있죠. 자,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고드라 다 적용됩니다. 그죠? 기억, 니은티그 괜히 풀어봤네. 그죠? 한번 보시기 바라고. 에이, 넘기셔가지고 4번입니다. 갑은 2014년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소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어요. 참 이거죠.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의 병에서 을로 뭐죠?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로 했으니까 삼자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 등 생략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고요. 따라서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매도인 병에게. 따라서 1번 을이 X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X가 되는 거죠. 2번 갑과 을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뭐할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으므로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또 갑과 을간의 관계는 무효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죠. 그래서 병은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3번. 4번. 병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누가 소유자입니까? 매도인이 소유자인 거죠. 근데 5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적으로 뭐가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에 무효, 유효가 아니라 뭐죠? 무효가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2013년 10월 26일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였다. 그 갑은 병소유 X 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X 토지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일단 이것도 뭐죠? 삼자간 명의신탁임을 알 수가 있죠. 답만 보면 될것 같은데 1번 을은 갑에게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점. 왜요? 갑과 을의 관계는 무효니까 반환을 아 죄송합니다. 을의 등기는 뭐죠? 무효니까 을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고요. 따라서 갑에게 인도해 달라고 반환해 달라고 뭐할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겠죠. 답은 1번입니다. 병이 법적으로 뭐죠? 소유자죠, 그죠? 6번입니다. 2013년 갑은 친구 을과 계약 명의신탁 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명의 수탁자 을과 매매 계약에 따라 을 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계약 명의신탁은 요 등기가 유효하려면 매도인이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되죠. 근데 문제에서 매도인인 병이 뭐죠? 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고 매도인인 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4번을 보시면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아이 이게 뭐그 얘기는 안 하나? 1번부터 1번. 을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아직도 매도인인 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2번. 갑은 병에 대한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X. 왜냐하면 갑과 병은 아무 관계가 없죠. 그죠? X. 3번. 을이 X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의 매매 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X죠. 5번. 을이 X 토지를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을의 행위는 병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아니다. X. 소유권에 대한 침해 행위입니다. 누가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니까요. 근데
요 세 가지 명의 신탁의 공통점은 뭐냐면 명의 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제3자는 선, 악, 불문하고 뭘 갖죠? 소유권을 갖죠. 그죠?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해야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이기 때문에 뭘 취득하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4번.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정은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 이게 뭐죠? 답이 되겠죠. 7번입니다. 2015년 갑은 병의 X 토지를 취득하고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었고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죠. 자, 이것도 지금 계약 명의신탁임을 알수 있고요. 차이점은 매도인이 뭐라고 나와 있죠? 선이라고 나와 있죠. 선이니까. 그죠? 병에서 을로 이전 등기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 을은 적법하게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1번 X토지 소유자는 병이 아니라 누구죠? 을입니다. X고 5번을 보시면 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었다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병이 모르는 게 아니라 뭐죠? 알면서요.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되 등기는 을에게 직접 해주기로 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제는 계약 명의 신탁이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죠? 삼자간 명의 신탁으로 바뀌겠죠. 따라서,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네요. 넘겨주셔서 8번입니다. 자,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요. 매도인이 선이면 등기가 유효하고요. 매도인이 악이면 등기가 무효예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매도인이 악인 경우에도 요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매매가 아니라 경매인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경매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채무자인 병이 이 사람들이 명의신탁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을 법원이 뭐할 일은 아니요? 따질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계약 명의신탁이 경매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면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유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럼 보죠.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소유 X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2018년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고을 명의로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면 채무자인 매도인이 악이든 선이든 따질 필요 없이 이전 등기는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 지문이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병에게 매수 자금을 주면서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병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 허결정을 받고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인데 똑같죠. 달라지는 것은 매도인이 누구예요? 을이고 명의 수탁자가 뭐죠? 병이고 경매니까 매도인 을이 선악불문하고 수탁자인 병은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갑과 병의 관계는 계약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맞죠? 니은번 갑과 병의 명의 신탁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병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죠. 을이 알도 모르든 소유권은 뭐죠? 등기는 유효하니까요. 디귿번 갑은 병에 대한 매수 자금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을이 선악불문하고 병은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갑은 병에게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준돈 매매 대금에 대해서만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갑은 조세 포탈 강제 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갑과 을의 관계가 부부고 아무런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고요. 결론은 대내적으로는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가 분리되는 법현상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3번을 보시면 정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의 입장에서는 누가 소유자인 거죠? 을이 소유자인 거죠? 그죠? 그러면 물권적 충우권도 누가 행사해야 돼요? 을이 행사해야죠. 왜요? 제3자에 대해서는 을이 소유자니까요. 따라서 3번 정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직접 정에 대해 소유물 반환 충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면은 X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인 누구의 소유죠? 을의 소유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문제 강의를 마쳤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